4월 첫째 헤드라인 뉴스 마지막 소식입니다. 컴백 초읽기에 들어간 재범 씨를 만나봤습니다. TVN E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재범입니다. 제목이 Abandoned고요. 한국어로는 버림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약간 여자랑 이렇게 뭐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이제 그냥 두고 그냥 버리고 갔어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촬영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는데요. 며칠 동안 이어진 촬영에 지쳤을 법도 한데 어느 때보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재범 씨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세계적인 팝스타 니오의 내한 공연을 함께하기도 했는데요. 니오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되게 팬이었어요. 소스 때부터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 뭐 또 싱어송라이터니까 되게 존경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프닝을 쓰게 되니까 저는 완전 좋죠. 누구보다 자신의 앨범을 기다리고 있을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를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 진짜 이번 4월달에 앨범 나오는데 팬들 위해서 진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노력하고 11월달부터 계속 곡 쓰고 만들고 뭐 안무가들 섭외하고 막 이랬는데 진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제가 진짜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 앨범은 재범 씨의 생일인 4월 25일에 맞춰 공개될 예정인데요.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줄 재범 씨를 기대하겠습니다. TVN E뉴스 시청자 여러분, 제가 4월 달에 앨범 나오는데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